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파티클 인스턴스를 할 텐데요. 이번에 할 거는 이런 식으로 그 진행 방향이 있는 오브젝트들. 지금 종이 비행기인데 뭐 자동차, 배 이런 탈 것들, 동물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헤드 방향이라고 하죠. 내가 바라보고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인스턴스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인스턴스를 걸 오브젝트를 준비를 하시는데, 헤드 방향이 X축 양수 방향을 바라보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난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프리즈가 되어 있게끔, 로컬 축이 변동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X축 양수 방향을 바라보고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 종이 비행기가 굉장히 여러 개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을 연출해 보려고 할 거예요. 꼭뭐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도 뭐 꽃잎, 뭐 낙엽 이런 식으로 단일 개체인데, 그 스스로 모션 없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체가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파티클을 좀 배치를 해 봅시다. 파티클을 생성하고, 스피어 랜덤은 주어진 매개 변수만큼의 반지름 안에 XYZ 포지션 값을 리턴해 주는 함수예요. 범위에서 좀만 더 넓힐까요? 자, 20 정도로 하시고, X축, 헤드 방향의 X축 양수 바라보고 있는 프리즈 되어 있는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파티클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인스턴스 실행을 해주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파티클이 이동을 하는데, 그냥은 헤드 방향을 형성하진 않죠. 방향을 좀더잘 확인하기 위해서 Ignore Solver Gravity를 다운로드해 주시고, 터블러스 스피드를 달았습니다. 자, 어때요? 있는 그대로의 방향에서 그대로 움직이게 되죠. 이 헤드 방향에 바라보게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을 때는, 자, 인스턴스 항목에 로테이션 항목이 보시면 에임 디렉션 있어요. 에임, 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선택하는 건데, 이 속성, 기본 속성이 우리가 처음에 이 종이 비행기 세팅했던 X축 양수 방향의 에임 디렉션으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속성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준비를 할때 X축 양수 방향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자, 파티클이 움직이는 방향이 에임 디렉션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파티클 기본 속성 중에 벨로시티를 연결을 해줄게요. 벨로시티를 연결을 해줬더니 어때요? 인스턴스 건 오브젝트 X축 양수 방향이 헤드 진행 방향이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예. 방법만 아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모션을 좀더 컨트롤 해볼게요. 더블스 가서 위로 날아가는 걸 해볼 거니까 아래쪽으로 페이지 이동을 아래쪽으로 주시고, 이 아래로 터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날아가니 다이나 프로퍼티 가서 컨솔을 조정을 해줄게요. 모션은
타블런스만 먹으니 재미가 없으니 자 볼텍스 필드를 이용해서 회전량을 좀 줘볼게요. 타블런스 먹으면서 살짝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걸로 하게 그다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움직이니 매스에 랜덤을 추가를 해줘볼게요. 매스는 질량인데 값이 클수록 필드나 외부의 힘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값이 적을수록 영향을 적게 받는 항목이죠. 0.5 영향을 많이 받는 애 기본값은 1입니다. 1을 기준으로 0.5씩 랜덤하게 해줬고요. 천천히 움직이는 애 되죠. 좀더 차이를 주고 싶고요. 0.3에서 2까지 모션과 에임 디렉션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런데 종이 비행기랑 너무 똑같죠? 자, 사이즈 정도만 랜덤하게 한번 해줘 볼게요. 랜덤 스케일 벡터 퍼 파티클 처럼 플로트 실수형 $rd 랜덤 0.5에서 1 정도 해서 XYZ가 동일하게 랜덤해지게 랜덤 스케일 익스프레션은 정의를 내려주고 인스턴스의 스케일 항목에 랜덤 스케일 적용해줄게요. 자, 그다음 또뭘 랜덤하게 할수 있을까요? 로테이션은 에임 디렉션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 로테이션 랜덤하게 못하고 이 종이 비행기가 갖고 있는 이 색상들을 랜덤하게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럼 RGBP 랜덤하게 하면 되나요? 얘는 메쉬죠. 메쉬이기 때문에 RGBP 랜덤은 하드웨어 타입의 파티클에 적용되는 거고 얘는 소프트웨어 아놀드 렌더에서 그 컬러가 랜덤하게 나오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놀드 쉐이더 설피스에 가서 아놀드 기본 쉐이더 스탠다드 설피스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인스턴스의 기본이 되어 있는 메쉬를 선택을 하고 이 녀석을 스탠다드 설피스에 사인해 줘 볼게요. 컬러를 빨간색으로 전체가 붉은색인데, 자, 이 녀석을 어찌 랜덤하게 해주냐면, 아놀드 유틸리티 중에 AI 컬러 치터라는 노드가 있어요. 색의 영역을 랜덤하게 조정해 주는 노드인데, 자, 컬러 치터의 아웃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 바로 연결을 해주세요. 베이스 컬러에. 자, 컬러 치터 타입을 지금 오브젝트죠? 지금 오브젝트 인스턴스로 카피를 한 거니까 오브젝트를 랜덤하게 해줄 건데 자, 아놀드 랜더가 하나 일어서
상태가 없으니 기본 피지컬 스카이를 좀 사용해 볼게요. 자, 객체는 보이게 되어 있고요. 자, 라지턴 노드에서 기본 디폴트 베이스를 뭘로 할까요? 자, 그린을 기본으로 해서 자, 반대 방향으로 휴를 맞춰볼게요. 어때요? 그린에서 레드 계열이 휴 세츄에이션 값이 랜덤하게 추가가 되죠. 자, 맥시멈 값 늘렸더니 어때요? 블루 계열도 랜덤하게 섞이게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0.35 균일하게 자 이런 식으로 되게끔 처리를 해줘보고요. 자 피지컬 스카이를 썼기 때문에 기본 하늘이 피지컬 스카이에서 그라운드 컬러를 밝게 해줄게요. 리턴 네임이 너무 어둡게 나오니까 있어요. 게인 올려주시면 밝아지죠. 밝은 부분이 너무 타면 안 되니 미니멈 값 올려서 모든 부분 좀 밝아지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일단 하늘에 떠있는 주말은 종이 비행기들이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대로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돼요. 꼭 종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있겠죠. 한번 연습 잘 해보시고 다양하게 활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